저희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 이거 하려고 이거. 뭐였죠? 네. 저스틴. 기다리셨구나. 아, 저희 하려고 되게 연습했거든요, 우리 둘이. 네. 아, 진짜요? 보드 라이브에서는 그게 네. 아, 그 뭐 올드하다고. 아, 왜요? 나 너무 좋은데. 좋죠, 좋죠. 다시 한번 가시죠. 자. 저스틴. 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블러에서 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갑자기 네. 시간은 짧은데 네.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욕심이 또 있으시죠? 네, 그럼요. 아, 아니 보여줄 게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자, 게임.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드하기. 라운드하기. 네. 라운드 원래 유명한 게임인데. 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아, 여러분 덕분. 특히 카페를 운영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 덕분에. 아니 근데 카페에서 인기 많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 라운이 네, 더하기가 예, 2010년에는 2010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예,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네. 라운이 네. 한 4만 개, 5만 개 정도 1년에 아~ 1년에 그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박수. 사랑합니다. 느낌이 다르셔. 네. 자, 이 투명해요, 투명해. 네. 원래 라운은 이제 타일 게임이었는데요. 네. 네. 아이보리 색깔의 타일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자음모음 투명 카드로 이렇게 이제 투명 카드로 나왔습니다. 아, 제작하기 네. 힘드셨겠다. 아, 정말 바로 갑자기 고충이 느껴지네요. 눈물이 아, 근데 퀄리티가 좋은데요. 투명 카드라니. 네. 만들기 힘드셨을 텐데. 퀄리티 괜찮죠? 굉장히 두껍고 괜찮아요. 네. 네네. 후자 상품이래요. 아, 네. 후자 상품입니다. 얘네들 지금 이제 막 나왔는데 네.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게임 방식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네.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면 네. 여기에다가 이제 주제어를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 동물을 주셨다. 네. 그러면 동물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뭘 하나 씁니다. 네. 아. 동물이라고 얘기했으면 뭔가 하나를 쓰고 네, 그 동물 그 카테고리 안에서 네, 그 동물에 해당되는 걸 썼어요. 숨겨놓는구나. 네, 쓰면 이렇게 숨겨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분이 맞추면 혼자 3점. 네. 이분이 맞추면 둘이 2점이죠. 네. 그래서 적절한 수위로 너무 쉽게 해버려서 이쪽 맞추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적절한 수위로 뭔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그 문양 갖다가. 네네. 왜냐면 우리 이 자음 모음이 한글 자음 모음이 위대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뭐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오. 야, 아, 이런 생각을 하셨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아, 이거 어렵다. 양! 땡! 맞아요. 땡! 이게 암호를 그렇게 찍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맞춰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막 던져보세요. 개구리? 자, 개구리. 크. 초성. 크. 초성 힌트. 코끼리. 아닙니다. 초성 힌트가 너무 쉬웠는데 맞죠? 코끼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뭐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밑에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네네네. 뭐지? 뭘까요? 아 이거 애들 좋아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삭 어떤 거 있는지 좀 알아놓는 거죠? 아 어렵다. 아 궁금하다. 저거 들춰보면 뭐야 이게? 뭐예요? 뭘까? 개인가? 아 뭘까 이게? 뭘까?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 얘기하셨어요 라운드님. 코뿔소? 코뿔소! 아닙니다. 아 배정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뭐지 대체? 네. 아 뭐지? 자 초성 힌트 하나 더 갑니다. 초성 힌트 하나 더 갑니다. 아 얘가 맞추면 안 되는데? 코모도 왕도마뱀. 야 이거 생각 못했다. 코모도 왕도마뱀. 야 애들 알 수 없는 거를. 야 뭐지? 이게 네, 제가 뭐지? 되게 못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네. 바로바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코브라, 코뿔소, 코끼리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를 시작하는 거. 네. 추성 힌트 하나 더 갑니다. 뭐지? 뭐야? 코, 크, 카, 카, 커. 뭐지? 모르겠다. 콧물이래. 사람들. 콧물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카멜레온! 아~ 정답입니다. 제가 맞춘 건 아니지만 라은님이 카멜레온. 아, 네, 카멜레온. 네. 아, 카멜레온 너무 어렵는 거 하셨다. 너무 이건 너무 힘들... 누가 해도 어렵겠네. 아, 근데 너, 너 너무 네네, 어 이게 발, 눈 네네네네. 말하고 나니까 카멜레온. 알겠어. 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네. 초성이표도 주면서 그냥 초성이표도 되고 네. 아니면 뭔가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네. 해도 되고 이렇게 맞추면 네. 2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게임 방식은 이렇게 색깔별로 네. 네, 같은 색깔끼리 다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요. 네. 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 이렇게 네. 두 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물! 동물로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색깔이 더 잘 보이십니다. 네. 검은색이 잘 안 보여서 네네네. 바닥이 검어가지고 네. 동물! 근데 이제 얘가 동물로 못 쓰나요? 하나를?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요, 이 여러 개를 가지고 겹칠 수 있어요. 겹쳐서 다른 게 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뭐 이자 두 개를 가지고 R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 두 개를 합쳐서 다른 게 되면 됩니다.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승리예요. 카드를 많이 쓰면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승리. 그러니까 한 단어만 만드셔야 돼. 한 단어만. 카드를 많이 쓰는 딱 한 단어 뭐 이런 아, 식이에요 이런 알겠다, 식이에요 알겠다 아 딱 한 단어 만들죠 아 네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아 네 네네 요거 간단하게 하면 애들은 단어 조합을 하는데 네. 굉장히 좋고 네. 어른들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쵸. 한 단계 더 꽈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큰 이런 큰 따옴표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투명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최고인 거 같아요 네 이런 꺽 이런 꺽쇠 가지고 이제 시옷으로 쓸 수도 있고 네. 이 라운 더하기 게임을 해도 되겠지만 네. 이 투명 단어 조합 카드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런 게 진짜 좋아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네.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고요 네. 어떤 분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0이라고 하더라고 0 어, 와 이게 0 오, 이게 싱크빙 이게, 싱크빙 네 이게 싱크빙이네 싱크빙 네 이렇게 0이라고 해서 네. 쓰기도 하고 되게 네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하는 걸 봤던 그런 게임 네 라운 더하기였습니다 네. 자 게임이 많기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예상해볼게요 자 빠르게 네. 그럼 이제 라운 주사위인데요 주사위. 라운 주사위는 보시면 이게 다 사실 기획을 네. 2년 반 그러니까 3년 거의 3년 전 가까이 그렇게 오래 전부터 기획을 했었는데 네. 세상에 제품 하나 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 근데 진짜 뿌듯하게 개발하시는 건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 잘하시니까 근데 좋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그 제시어 카드들이 있고요. 일단 주사위 자체가 지금 라운을 보면요. 아까 네. 투명 카드도 그렇고 네. 이 지금 뭐랄까 한글 주사위도 그렇고 게임 말고도 되게 쓸 때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뽀뽀만으로도 이미 조금 교육적인 가치가 좀 확실히 있고 네. 그거 말고도 뭔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 그래도 자 예를 들면 할까요? 이렇게 이제 놓고요. 네. 자 한 가지만 해볼게요. 이 게임 방식이 네 가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리는 네. 원리는 자음 모음 이렇게 모음은 나중에 쓰고요. 네. 자음을 굴립니다. 여기 이제 이런 토큰을 토큰이 있고. 토큰을 색깔별로 가져가시면 12개씩이에요. 네. 네, 한 색깔씩 가져가 보실래요? 저는 파란색으로 받겠습니다. 네, 저는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개씩 토큰이 색깔별로 들어 있고요. 이 토큰의 용도는 내가 연상한 단어를 네. 네, 연상한 단어를 이제 그 주제어 위에 표시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파란색 가져가시는 거죠? 파란색이요. 네, 이렇게 이제 가져갔죠? 네. 그럼 이제 빨간색 빠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 시작하면 이제 주제를 굴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굴리면 이걸 가지고 네. 여기 대주제에 해당되는 걸로 단어를 빨리 연상하시는데, 네. 이 주사위에 있는 자음 두 개 이상 쓰셔야 돼요. 두 개? 아, 두 개 이상, 아, 두 개 이상. 어, 저. 연달아서 하지 않아도 돼요. 네, 뭐요? 라마. 라마 네. 여기 올리시고 하나 올리시고 아, 바라고 올리는 거예요? 네 바라고 올리고 아, 그다음에 아, 그럼 하나 다시 올리세요 빨리 요걸 다시 올려요? 네, 원하는 거 원하는 하나만 원하는 거 하나만 요걸 올려 흐 네 아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뭐지 모르겠다 어 아 나 저 나 잘하는 거 이렇게 저 하키 됐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 다시 올려주시고 아 그래요? 네네 재밌다 네. 약간 스피드 게임 느낌 나네 모르겠어. 멜론 라마래서 근데.
라온, 라온. 라온, 아, 라온. 아, 라온. 아, 눈치가 빠르셨어. 네.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나만 안 보이나? 노을이래요. 노을, 자연. 노을. 와, 노을. 네. 역시 진짜 보고 하시면 어떻게 하자. 아, 네네. 자, 선생님, 네네. 그려주세요. 채팅창을 열심히 네네. 가야죠. 네네. 방송을 하려면. 네. 과일, 과일. 많이 올려놨다. 과일. 이미 하나 봤지만 얘기 안 하고 있겠어. 더위도 자연이에요, 더위? 아닌가? 더위? 더위 자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 까비. 네네네. 아,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 네, 홍합. 네, 그러네요, 홍합. 홍합 동물이, 네, 맞죠, 네, 홍합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알겠습니다. 재밌다. 일정 시간 안에, 그 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사람이 카드를 가져갑니다. 네,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가족 게임으로 제 딱인데요? 네. 이거는. 이게 카드 가져가고, 네. 봉수로 올라가면 아무도 못 가져가고. 아, 이거 제가 먹은 거예요, 그럼? 네네네. 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카드 많이 먹은 사람이 승리. 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어를 빠르게 연상하고, 또 이 주사위의 네. 특성상 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럼 이런 또 식으로. 다시 또 살짝 더 생각해야 네네, 되고 네네 계속 바뀌는 아... 네 요런 아, 느낌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네 가지 게임 방식이 들어있어요. 네 요거는 네, 가족이 해도 네. 애들도 금방 배우고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어른들도 왜냐면 단어를 많이 할수록 더 뭔가 더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라온 네. 시리즈도 재밌다고 무한기대 됩니다. 자 라온 요거는 네 짧은 시간 안에 할래니까 주사위 라온 주사위였습니다. 네. 네. 또 갖고 오신 거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플립. 네. 전에 알려드렸었나요? 플립? 아니요. 아니죠. 네. 커뮤니케이션 보드 게임. 네, 커뮤니케이션 보드 게임인데 얘는 네. 처음에 이제 그 김지영 교수님이랑 황웅비 작가라고 있어요. 네. 황웅비 작가님이랑 솔로리우스 만드신. 아. 네, 황웅비 작가님이랑 이제 한 분 더 해서 세 분이 만드셨는데. 네. 제가 작년 보드게임 콘에서인가 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이거 우리가 출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출판하게 된 게임인데요.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그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네.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 빨간색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도적인 스타일. 스트렝스.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배려 많고 이해심 많은 스타일. 파란색은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스타일. 네. 보라색은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스타일. 네. 네, 녹색은 아주 온순하고 남을 잘 따르는 스타일. 네. 이런 네, 스타일별로 게임을 하면서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보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좋게 보면 같은 모습인데 좋게 보면 이렇고 나쁘게 보면 또 나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사람은 그런 네.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좋게 보면 이 앞쪽은 장점이에요. 아~ 좋게 보면 내 의견을 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이 사람 장점이죠. 장점인데 이걸 나쁘게 보면 네. 내 의견을 강요하는 스타일이다. 이거 상처낼 수 있겠는데? 네. 약간 알고 계셨구나. 얘 표정 봐. 좋아. 네. 네. 어떤 좋게 보면 협조를 잘하는 스타일이다. 네, 좋죠. 근데 좀 나쁘게 보면 네.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아,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좀 서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신기 느낌도 나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10장씩 나눠갖고 이 10장 중에 가장 내 단점인 거 하나 고르고 네. 또 넘기고 드래프팅 아. 넘기고 야, 이거 완전 MT 게임이다. 받은 대박이다. 걸, 네, 받은 걸로 또 내 가장 내 단점인 것도 하나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여섯 장을 모아요. 단점만요? 단점만. 어. 단점만. 내 단점만 여섯 아, 개를 모아요. 나는 단점을 모으고. 그렇죠. 네. 근데 모두가 단점을 모았지만 나중엔 뒤집어 보면 장점이 돼요. 아, 긍정적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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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렇게 단점을 모으고 그 중에 여섯 장 중에 딱 한 장만 거짓으로 넣는 거예요. 아. 딱 한 장만.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특히 같이 앉아 있을 아, 그러면 때. 그러면 서로 성격을 알면. 아, 그게 진짜. 뺑! 네. 아니면 보드게임 가서 술 먹다가, 야, 네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 네. 쉽게 배우고, 그러면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 네. 있고, 네. 그렇죠. 그럼 진짜 금방 친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게임 방식은 이 중에, 네, 이 중에 뭐 세 개인가를 빼서 설명하고, 네.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를 맞추는 나의 단점이 다 들어있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거짓 하나 넣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이제 서로 맞추는 진실 거짓 게임이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게임은 이제 거짓이었던 거 빼고 이제 진실을 다시 고른 다음에 네.
요렇게 여섯 개를 다 모아서 모두가 다 모은 다음에 여기 보면 봉투가 들어있어요. 네. 추리봉투. 추리봉투. 요렇게 해서 단점면으로 이렇게 모두. 아, 각자 모으는 그렇죠. 거야? 각자 네. 자기의 단점봉투를 네, 네. 미리 골라놓은 다음에 여섯 개를 골라서 봉투에다 넣고, 몰래 넣고. 넣고. 네. 모두 봉투에다 넣었으면. 네. 모두 걸 받아서 네. 이렇게 이제 잘 섞은 다음에 네. 나눠줘요. 아, 누구 건지 맞죠? 누구 건지. 네. 아.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서 장점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야 이분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분이고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고 기발한 생각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볼 때는 장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펼쳐놓잖아요. 네. 누군지 못 맞춰. 근데 웃긴 게 사람들이 잘 못 맞춰. 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느낌이 있다고 해도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해도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네. 것도 있겠네요. 혹시?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네. 사람들은 참 단점은 잘 보는데. 맞아요. 근데 그 같은 연결되는 장점인데도 잘 못 네. 맞추는구나 네. 아, 이런 시사점도 주고요. 디자인도 잘 됐는데 네. 굉장히 진짜 심리 네. 게임에다가 네. 서로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맞아요, 친밀하게 맞아요. 돼 있네요. 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 승화. 그리고 마지막 취지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다 점수 받고 끝났어요. 네. 점수는 예를 들면 맞추면 누구 건지 맞추면 6점, 틀리면 마이너스 4점. 네. 내가 내 걸 틀리면 빼기 10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아, 모르면 안 되잖아. 진짜 지껏 알아야지. 내가 나를 알아야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앞에다 놓고 네. 그다음에 상황 카드가 열려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평판이 되게 좋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이 상황에 해당되는 가장 해당되는 카드 하나를 내서 네. 내가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평판이 좋은 거야 네. 서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카드 하나씩 내면서 네. 그리고 이제 모두 주장이 끝나면 하나 둘 내 거 하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남의 거 중에 해서. 하나 지목해서 아,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 아. 이게 점수입니다. 아, 우리는 평판이 좋은 게 네. 다 내 덕분이지. 좋은 상황도 있고 되게 나쁜 상황도 있어요. 다들 협력을 하지 않는 게 내 탓이다. 아, 네. 사실 나 때문에 고해성사처럼 내 탓을 하기도 하고 재밌겠다 이거 진짜. 이거 MT 꼭 갖고 가야 돼. 세 가지 방식으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네. 이게 약간 뭐랄까 이런 어떤 캐주얼 게임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지금 않아요. 들으니까 바로 이해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1000개가 4개월인가 말에 팔리고 지금 네 지금 또 찍고 있어요. 네. 그 보드게임 콘에서 이미 오늘은 끝났지만 네. 콘 이후로도 바로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셨으면 반드시 플립을 해보십시오. 진짜 네. 강추. 네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고. 술 생각나고. 네 술 생각나고. 술 한 잔 마시면서. 네. 아 내가 이런 장점이. 맞아요. 나의 이성이 저런 장점이 있었구나. 단점만 보지 말고. 그럼요. 장점도 좀 봐주는. 장점도 봐주는 그런 게임. 시간 플립이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이제 네. 다 됐어. 1분밖에 네, 안 남았어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네. 그냥 열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사실 네. 뉴스 월요일날 소개할 때 네. 얘기 몇 번 했었어요. 테이마도 동화가 그 원래 유명한 네. 네, 내용에서 나온 거고 맞습니다. 굉장히 옛날 추억 애들 추억 생각나고 네네네,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책을 소재로 한 보드게임들이 네.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게임 형태로 그런 형태였죠. 네, 네. 그런 게 좀 많았는데 네. 물론 책이 원작이 워낙 좋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네. 근데 네. 그렇지만 이제 좀 그런 걸 탈피해보자 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다 같이 풍덩 들어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모두 독자가 되고 네.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카드를 이제 플레이하는데 이 카드가 1번부터 이 6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네. 한 챕터에 1번부터 5번까지 네. 그래서 이걸 쭉 따라 읽으면 책이 됩니다. 모두 이야기가 다 줄거리로 담겨 있고요. 네, 에피소드들이 네, 그다음 이 카드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이동으로도 쓰고 네. 이 숫자만큼 내가 원하는 말을 이동시켜요. 네. 최대 3만큼 그래서 이동으로 쓰고 버리거나 네.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카드를 보시면 교문에 서구랑 영태기가 둘 다 있으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등록할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본 사람 확실히 우리 네.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을 이 카드로 이동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동 그 해당 위치에 모두가 가 있으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카드를 등록하면서 여기 있는 코인을 얻어갈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잘 네. 이어가는가. 아, 이거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책에서 읽어본 걸 직접 이제 약간 체험하는 게 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인공들이 거기 있을 때 그 네. 이야기가 펼쳐진다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동으로 쓰거나 등록을 하거나 하면서 보상을 이렇게 얻어가는 그러면서 네.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네.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100만 권 정도 판매가 됐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강추. 맞습니다. 네. 꼭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또 이제 또 흥미가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까지. 네. 아, 이번에 게임 맞네요. 이게. 저희 시청자분 중에 네. 라온님이 계세요. 라온님이 너무 좋대요. 정라온님. 야 이름은 네, 진짜 잘 최고입니다. 즐거운 거. 네. 자 오늘 젠블러에서 네 가지 게임 들고 오셨고요. 이거 다 온라인에서도 구할 수 있고 네. 또 행사 때 항상 이렇게 네. 재밌게 시연도 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페스트 할 때도 또 어차피 또 체험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카피씩 드리고 할 테니까 네. 여기 안 그래도 추첨하거든요. 네. 여러분 네네. 댓글 추첨 나중에 할 테니까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이거 안 하나요? 네, 마지막. 아, 이거 해야지. 아, 내가 네. 아, 깜빡 잊어 버렸네. 하나 둘 셋 해줘. 네. 네. 하나, 둘, 셋. 저스틴. 오, 였습니다. 로비에 평범한 게임 이런 건 없어요? 로비에 없는데 만들려고 해요. 로비에 평범한 게임 뭐 이런 거 없어요? 해야겠어. 안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럼 해줘야지. 얘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막 이런 거 하는데. 해줘야지.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텐션이 높으셔.